할렐루야. 어른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판단을 따라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과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취약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자원과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능력만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우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실수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된 시선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결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생각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노우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에 대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것은 분명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 진영의 소동을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거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얼마나 껍데기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겸손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분의 뜻과 일치시켜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순종함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순종하며 사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블레셋 진영은 일대에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면서 자멸합니다. 이때 블레셋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과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누릴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출발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잘못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도에게는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누리는 길입니다.
올 하루도 내가 누리고 내가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의 사울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삶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판단,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인생이 조성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